고발장 제출하시는 심경이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. 아, 뭐 심경이고 각오가 없고요. 이거는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고, 그 다음에 사회 안전을 지키는 경찰력 행사는 존중받고 보장돼야 됩니다. 한성규 의원이 앞서 사과까지 했는데도 고발장 접수하신 이유 있으실까요? 사과와 위법이 관계가 있나요? 그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본인이 그 자신의 과오를 잘못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건 바람직합니다. 그러나 자신이 잘못한 위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. 소음을 하는 사람은 그 경호 대상자, 그 사람에게 위해가 끼치는 순간 내 목숨을 내놓고 던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 사람들 행동을 제약해서 역사를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공무집행입니다.